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소세지에 연필이 박혔어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바보같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자. 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오, 착! 하면은, 쪽, 케찹이에요. 얘네들 전부 다 케찹인 거임. 아, 너무 깊어. 바보같이 그린 방법.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이고, 자기 멋대로 이래, 이거 좀. 아니, 나는 제대로 눌렀는데, 이게 마우스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음. 이거는 왜 두 번을 그려야 돼? 아니, 이거 봐봐요. 이상하죠? 자기 멋대로라니까? 아, 소세지. 봐봐요, 이렇게 쭉 빨리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다. 막았어. 막고 수영장에 분도. 어, 불을 껐어. 머리에 붙을 게 불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하하하 이렇게 막아주면은 땅. 어, 지나가. 그렇지. 이건 뭐야? 아, 노래 듣는 거구나. 다음. 벌이야. 벌을. 벌을 막아줘야겠죠, 이제는. 아, 잠깐만. 근데 이러면 못 지나가잖아. 하! 벌이! 내려가기 전에! 길을 막아주면 되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하죠? 예! 순록 좋아. 나도 순록이야. 같이 뿔이 달렸네? 어? 이건 뭐지? 재밌어 보인다. 어디가? 뽀뽀뽀뽀뽀! 우와, 이거 뭐야? 재밌어 보인데? 아,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바람이 나오고 있어. 삐삐.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도 우주선이 좋아. 우주선 타고. 어, 다 깼어 벌써? 너무 쉽고요. 너무 쉽잖아. 재밌잖아.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 괜찮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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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요. 아. 아, 안 돼. 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넙, 넙, 넙. 이게 조금 터치가 이상하게 먹히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 이렇게 일자로 딱 눌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찍어져. 어, 풍선, 난 풍선을 가지는 게 꿈이었어. 여기는 또 이렇게 딱 해주면 딱 버튼 눌리면서 우주선 타고 우주로 그냥 뿌뿌 빠빠. 난 우주선이 좋아. 코인 부스터 없어도 돼요. 다음, 여기 생각해봅시다. 왠지 여기서 공이 굴러 떨어지면서 책을 뒤집으면서 맞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두 개를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주면. 아, 밀어. 아, 못 밀어. 아이, 못 밀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어.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렇게 딱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렇지. 책도 안 떨어지고. 아, 뭐야. 왜 못 지나가? 아니. 이렇게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보다. 당. 푼다. 머리에 불을 껐어. 사양할게요. 광고가 또 나오네. 이게 뭔데? 와, 이것도 재밌어 보인다. 오케이, 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벌 갈아주시고요. 자, 너무 멋있고요. 순록 좋아, 뽀뽀죠. 다음. 요거는 공사장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가다 버렸다. 예. 와, 둠칫 둠칫 두둠칫. 뭐야? 근데 왜 별을 하나야? 별 세 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 연필을 되게 조금 써야 되나봐.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는데? 뭐지?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별을 세 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여기를 이렇게 막아줘? 아, 알겠다. 좋아, 좋아. 아,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 아, 알았다.
너무 크게 했어. 크게 할 필요가 없어. 야! 아, 알겠다! 알겠어. 요렇게. 아, 이러면은. 아, 조금 모자란데? 조금만 더 아끼면은 될 것 같은데? 다시. 요렇게? 아, 조금! 진짜 조금 모자랐다. 됐어,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봐봐요, 여기서. 이야, 최대한 아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아, 좀만 더 걸어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됐다. 예, 별 3개 맨. 너무 쉽구만. 좋아, 좋아. 이건 뭐야? 비켜라. 비켜라, 광고. 여기는 띠용하고 띠용인데, 물을 밟으면은 안 되겠죠? 여기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요? 너? 띠용? 으아. 너무 쉽다. 풍선, 어, 풍선을 가지는 게 내 평생의 꿈이었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날아가 버린, 아! 안 돼! 저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또 부딪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어, 오, 좋아! 그래서 이렇게, 오, 좋아! 예스!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 클리어하는 거? 엄청나죠? 제가 이런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이거는 뭐야?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아, 이것도 떨어지네. 요게 안 떨어지게 받쳐줘야 돼. 여기다 일단 일자로 이렇게 그어주고. 아이고, 안 되네. 여기서 또 돌이 굴러오잖아? 아, 이건 좀 어렵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좋아. 아, 또 똑해. 아, 근데 별 3개가 안 됐잖아. 이러면 다시 나 별 3개. 알겠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보는 됐죠. 오, 좋아.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아주 간단한 건데. 허리에 불 꺼졌어요. 다음. 이번에는 요게 두 마리인데 요거 두 마리를 한 번에 가둬야겠죠? 지금이야! 아, 어쨌든 안 쏘이면 돼! 아! 아! 가뒀다! 승럭죠, 아뽀뽀죠. 다음! 요거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아깝다. 거의 다 됐는데. 그러니까 아, 알겠다, 알겠어. 요거를요 이렇게 가다 버리는 거야. 이렇게 가다 버리면은 봐봐요, 걸려버리죠. 아, 똑똑해. 이걸 이렇게 깨다니. 너무 똑똑해. 빰뚱빰뚱빰뚱뚱빰. 됐다, 다 깼다. 다 깼어. 아닌구나. 17탄, 18탄 몇 탄까지 있어요. 어? 파란 펜은 뭐야? 돈 주고 색도 바꿀 수가 있나봐. 어? 여기도 열렸네. 어, 이렇게 해가지고 탄이 굉장히 많은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탄이 많지는 않네요. 쉬워요. 쉬워. 자, 그런데 제가 다 깨버리면 여러분들이 할 게 없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같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임이었고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